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은행 입사 하시겠습니까? 예, 아니요로 답변해 주신다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우리은행에 재직하다가 지난주에 퇴직을 하게 된 이영희 구대리라고 합니다. 은행을 지금 얼마나 다니셨는지, 그리고 은행에 다니기 전에 스펙이랄까요?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그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나오고 환경대학원에 그 도시계획 쪽에 수료를 한 다음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. 입사를 해서는 이제 대치동 도곡동 쪽에서 지점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5년 반 만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퇴사하는 이유를 좀 궁금해하거든요.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? 일단 회사를 다니면은 뭐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회사에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.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워라밸이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고, 특히 뭐 부서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부 부서는 이제 야근이 많다든지 회식이 많다든지 이렇게 좀 자기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많죠. 그런 게 제일 큰 어떤 조직 생활의 한계라고 할 수 있고, 뭐 은행 특유의 성향이라면 영업 압박을 못 견디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게 너무 싫고, 뭐 지인 영업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자기 자존감이 또 낮아지고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생기고,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충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이대리님도 어떤 그런 영업 압박 때문에 그만두시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?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성격이라서 영업 압박을 한다고 해서 막 고민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거나 하진 않았거든요. 그냥 못할 때는 못하는 대로, 잘할 때는 잘 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은행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, 그것보다는 그냥 조직 생활에 대한 그 한계, 더 개선하고 싶은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, 그런 거가 더 컸던 것 같아요. 이제 다른 소득을 만드는 거를 되게 취미처럼 해왔어요.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. 입사를 하고 열정이 처음에 넘치다 보니까 회사랑 나랑 되게 동일시하게 되는 경향이 커요. 그래서 내가 마치 뭐 은행의 소유자처럼. 근데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, 결국에 나는 나고 조직은 조직이거든요. 그래서 그 자사, 회사사 분리가 되게 필요하다고 어느 순간 좀 깨닫게 됐고,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생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나이 들어서도 은행원의 이영희라는 타이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, 또 그런 리스크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. 4차 산업혁명에 뭐 은행원이 뭐 충원, 이렇게 감원이 제일 많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. 뭐 내지는 뭐 앞으로는 정년이 더 빨라질 것이다.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더 인간적으로, 경제력으로, 경제 자생력을 더 갖춰야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자사 분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대리님은 아주 계획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업무와 나의 미래를 별개로 나누어 놓고 미래를 설계해 왔고,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퇴사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나요? 네. 그래서
맞아요. 그 말이 맞고 되게 많이 좀 치열하게 주말마다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전공이 조경학과랑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그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애초에 많았어요. 그래서 투자 같은 것들도 이제 입행하니까 돈도 생기고 이제 대출도 뚫을 수 있고 해서 그 자금으로 하나씩 실행을 해봤었고 또 시기도 잘 맞아가지고 뭐 일부 성과도 있었는데요.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이제 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뭐 투자를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 결과로서 이런 공간 임대 프로젝트들을 몇 개 하다 보니까 그게 일부 좀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 그 이제 이익금이 월급 이상에 다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처음에 만들 때는 좀 노동력을 많이 투여하고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간단하거든요. 그래서 하루 한두 시간도 안 걸리는 관리 시간이 이제 강점인 거고 이제 은행에 12시간씩 앉아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와서 유지 관리를 하고 그 시간에 더 자기 개발을 하고 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. 이대리님은 이런 공간 임대를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생각인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공간 임대를 이 공간을 필두로 해서 또 다양하게 몇 가지 갖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일을 하면서 회사를 하면서 병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리를 못 했어요. 그래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더 이제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게 더 공간도 관리를 잘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공간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매진해서 몇 가지 더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. 또 지금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아졌잖아요.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영역의 구상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좀 낡은 건물 위주로 이렇게 업사이클링 형태로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좀 낡은 동네, 낡은 건물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받아서 그 공간을 매력적으로 바꾸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또 줄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요새 핫하다는 뭐 을지로나 뭐 그런 메인 도심 낙후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이 더 매력적으로 더 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은행 입사 하시겠습니까? 예, 아니요로 답변해 주신다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? 예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우선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나오겠다.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다닌다면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다녀보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? 은행에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좀 못 해본 경험이 좀 아쉽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입사할 때도 그런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다고 자소서에도 쓰고 면접할 때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막상 그런 해당 부서, 뭐 본점에 아마 있을 건데 그 부서에서 일한 경험은 없어요.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어차피 몇 년간 일을 할 거고 한다면 그런 해당 부서에 요새는 지원을 하면 면접 보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. 부서도 이제 지원할 수 있거든요.
그렇게 해서 한 번쯤 경험을 해봤다면 더 풍부한 은행 생활을 내가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 우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은행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행원 이후의 삶도 이대리님처럼 회사와 나의 삶을 구분하고 그 회사에 입사 후에도 자신의 인생을 그 안에서 또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아까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은행원이 없어질 거냐 아니냐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대리님처럼 이렇게 단기 임대와 같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면 은행원이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어떤 본인의 삶의 최종 종착지로 가는데 발판이 되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.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원 하면 은행 경력은 쓸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공간 임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대리님이 은행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대출이나 투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은행원을 최종 목표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최종 종착지로 가는 발판이 되는 직업이 되어줄 수도 있다. 뭐 누군가는 행장을 바라보겠지만 누군가는 이대리님처럼 발판으로 해서 자신의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해보는 그 수단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일이 힘들다 이렇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입사해서 좋다 하시면서 몇 년간 열심히 노시지만 마시고 또 다양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뭐 저처럼 퇴사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자기 자신의 꿈, 삶의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입사를 하면 이제 꼭 성공적으로 일단 입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